늘어나면서 3달여 만에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을 분석한 뒤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모더나가 자국내 우선 공급 방침을 내세워 한국으로의 백신 공급은 석 달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혈전 부작용 논란에 모더나 공급 불안까지 더해져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재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 등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한 발 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민주당 출신 공기업 수장 폭언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40대 미결수가 8시간가량 이상 증세를 보인 끝에 구치소 내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 진료도 이뤄지지 않아 재소자 인권 논란이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가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기사가 배송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와 같은 구조인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과 택배기사 간 소통으로 배달에 전동카트가 동원됐습니다.